그래서 기쁜 소식 관련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난치병으로 휠체어를 탔어야 했던 이봉주 선수가요.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전 기자 무슨 소식이죠? 이봉주 선수 소식 정말 오랜만이죠.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요. 그제 5km를 뛰었습니다.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제3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, 자신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. 네. 사실 지난해까지 참석을 못했거든요. 대회에 참석은 했는데 뛸 수 없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만 했었습니다. 직접 뛰지를 못한 건데 올해에는 7141번을 직접 달고 마라토너로 뛴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봉주 선수 과거에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아서 국민들이 네.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. 네. 지난 2020년에요. 네. 근육 긴장 이상증 이런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병이 사실 특정 근육이 틀어지고 긴장하고 수축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신체가 고정되는 질병이라고 해요. 이봉주 선수가 투병 중에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달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봉주 선수가 이미 지난 4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석해서 4년 만에 달리긴 했거든요. 그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. 보시다시피 뭐 작년보다도 더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100% 좋아진 건 아니고 이제 뭐 한 60% 정도 네,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픈 이후로 이제 처음 뛴 건데 더 회복해서 풀코스까지 뛰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투병 기간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게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. 네. 2021년 6월에 수술을 앞두고도 심경을 밝혔습니다. 그야말로 역경을 이겨낸 건데 멈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 30분이라도 제 발로 한번 운동장을 한번 뛰고 싶고요. 그냥 한마디 외치고 싶어요. 봉주를 라이브. 네, 이 선수 그야말로 역경을 이겨낸 건데 보니까 포기란 진짜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게 이런 상황에 나와야 될 말 같아요. 네.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 재활운동에 전념을 하면서 지금은 도움 없이도 걷거나 달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. 이봉주 선수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봉주 선수의 질주를 응원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.